안녕하세요. 저는 연진. 저는 희재입니다. 짠! 평소에 브라를 즐겨 입으시나요? 즐겨 입는 건 아니고요. 입어야. 아, 근데 입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차이니까. 아,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가끔 안 입고 싶을 때도 많은데 한국의 문화는 또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 아, 근데 저는 뭐 한국의 문화는 신경 안 쓰는데 편해요. 그냥 밖에 나갈 때 입는 게. 아, 근데 그게 맞아. 나도 그렇게 편하게 돼버렸어. 맞아. 저 그게 싫어요. 그리고 심지어 진짜로 처지긴 해요. 안 착용하면. 저는 그냥 그리고 옷태가 안 산다 보여야 되나? 그건 맞아. 뭔가? 아, 물론 가슴이 진짜 빵빵하신 분들은 없으신 옷태가 잘기겠죠. 근데 나는 그렇게 빵빵하지 않아서 저기야! 뭐를 좀 착용을 하고 입어야지 좀 태가 산단 말이에요. 그래도 너무 쉐입이 없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입는 그래서, 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뭔가 그게 저는 예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절대 막 남한테 막 진짜. 이렇게 보는 거 아니 나 컸으면 진짜 나 벗고 다녔어. 이거 붙이고 태어날 때부터 입고 태어났어? 마미! 근데 아, 근데 짠! 브라가 옛날엔 천이 아니었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옛날에는? 까만 말이죠. 아, 근데 좀 오래됐을 것 같은데? 진짜 오래됐을 것 같은데? 브라? 막 중세시대 이럴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와우! 그냥 약간 이것만 가리고 다니구나. 역시 코르셋부터 갔다 왔구나. 이렇게 근데 원래는 그냥 약간 천을 덧댄 느낌이었네요. 오, 저렇게도 있었구나. 되게 옷처럼 그냥 생겼습니다. 아, 맞아. 이거 이렇게 된 거. 여기 총알 모양. 총알 모양이네. 총알 모양 브라. 점점 딱 브라 형태를 잘 갖춘다, 이제. 총알 모양. 저때 총알 모양이 유행했대요. 아, 유행했대?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입는 거죠. 진짜. 더 뾰족해지네, 점점. 뾰족해져. 레이디 가가씨가 혹시 저기에서 영감을 받은 제가 게 아닌가? 저번에. 아, 진짜? 네. 저는 불꽃 나오고 그랬잖아요. 뾰족한 거 입고 그러셨잖아. 이제 뾰족함이 없어졌네. 이때는. 완전 시어브라. 이제 좀 비슷해지고 있다. 이렇게 니플 브라가 있었어? 완전 진짜네? 신기해. 아, 진짜네? 대박. 신기하다. 요즘 입는 브라렛이랑 똑같네요, 아까 그거는. 이것도 비슷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스포츠 브라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나봐요. 대박. 이게 좀 기능성으로 좀 편하고 이런 거 나왔나봐요. 이제 완전 일반적인 이때 누브라가 근데 누브라가 나온 지 되게 얼마 안 됐네요. 맞아. 2000년대에 나왔으면 누브라 편하지. 진짜 편하지. 오프숄더 이런 거 입을 때 진짜. 지금 일반적이다 정말. 이제는 이제 형태보다 여기 폼 같은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이제 패션 하나에 2100년이네. 이건 재미로 넣으신 거구나. 과연 또 근데 100년 뒤에는 어떤 브라가 있을까? 100년 뒤에는 저는 브라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거 있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하면 쫙 이렇게 뭔가 한겹 너무 같다. 하지는 있을 수도 있지. 와, 3000년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쫙 갑자기 그럼 좀 경지면 그냥 쫙 하면 팔을 다 지워주고 이런 거 나오겠죠. 그것도 생기겠다. 생겨주세요, 제발. 총알 브라야, 총알 브라. 그거 내가 언제 입어본 거 있어? 그것도 맞긴 하네. 사달라는 거예요, 정말 브라? 그래도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언제 입어보겠어요, 다른 거는 다 그래도 다 봤던 것들이고 다 그치. 이런 것들인데 총알 브라는 진짜 희귀템이죠. 희귀템이죠. 언제 입어보겠어요? 니플 브라 추천을 한번 해드릴게요. 희귀템 원하시면. 그럼 그냥 그거는 그냥 벗고 다닐게요. 그래서 너무나. 근데 벗고 다니면 쓸리니까 이제 안 벗고도 벗은 거 같은 효과를. 저는 코르셋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한 번도 안 착용해봐가지고. 근데 진짜 불편해요, 코르셋. 숨이 안 쉬어요. 해봤어? 네. 여기가 쪼이다 보니까 숨을 쉴 때 여기를 이용하잖아요. 아, 그치. 이거 여기를 갈비뼈가. 그렇겠다. 저는 이제 의상으로 한번 입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런 브라가 있었으면 좋겠다가 초커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 브라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나왔더라고요. 이 초커가 있어요. 있고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요즘 그런 브랜드. 흐뭇해 하시는데.
그냥 표정이 막 그런 브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뻐서 맞아 예뻐 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이미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되게 저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박이다. 나는 만약에 나온다면 저는 여기까지 다 있는 브래지 말고 누브라인데 누브라는 어쨌든 이게 접착력이 있어야 붙잖아요. 근데 그것도 불편하더라고요. 땀 흘리고 이러면은 접착력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접착력이 없어도 찰싹 붙어있는 그 자석이요? 아니 언니 그럼 안에 누브라 그 가슴 안에 자석을 넣고 자석을 붙여 아 자석을 심어 그냥? 네, 네. 자석을 심으면 되겠네. 어, 그거 되지 않아요? 자석 이렇게 브라에 자석해서 톡 하면 톡 붙는 거야. 하나 좀 개발해 주세요. 그러면 온 동네에 철들이 다 붙어있는 거지. 아니 근데 만약에 그러면 뭐 냉장고 자석 이런 거 쇼핑하러 가다가 아 맞아 구경하다가 여기 다 붙어있을 거 아니야. 언니 어머 나갈 때 삐삐 어 잠깐만요 이제 다 손님 잠깐만요 여기에 자석이 네 오늘 저희가 100년 브라 역사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정말 재밌으셨나요? 여러분도 나왔으면 하는 브라가 있으면 이렇게 검색해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 안녕